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서남시장과 대구의료원 사이에 수익형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가격 좋은 건물입니다. 서남중학교와 죽전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남시장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 거주 환경이 좋아 인기가 많은 동네입니다. 현재 건물 주변으로는 959세대 죽전 엘리네트 아파트가 신축 중이며 건물 뒤편으로는 대구 의료원이 위치했고 서대구 KTX 역사 차량으로 10분 내 이용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대구 부동산 분위기가 뜨거운 죽전 내거리 상권도 본 건물에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라 공실 없이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학교가 서남중학교입니다. 서남중학교. 서남중학교 앞쪽은 바로 또 서남시장이 시장 상권이 쭉 이어져 있죠. 오늘 건물은 이 서남중학교와 그리고 저기 정면에 보면 저기도 학교 담벼락이 보입니다. 저기는 죽전초등학교입니다. 죽전초등학교 앞은 또 10m 도로를 접하고 있어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전면 엄청 크죠? 건물 85평, 땅평수 상당히 좋습니다. 이 건물 주차장은 여기 바로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된 구조인데요. 주차는 총 라인은 8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각 구성은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다양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 들어왔습니다. 뭐 1층은 뭐 어느 건물과 비슷하게 다 구조가 되어 있고요. 방향제를 놔둬서 그런지 달달한 냄새가 현관 입구부터 나네요. 자, 2층은 여기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2개, 그리고 3룸 하나, 2룸 하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 평수에 비해서 가구수 계산해보니까 야, 요 세입자 반칸살들, 세입자 반칸살 엄청 클 것 같아요. 이분들 아마 만기 되고 나오시면 다른 집이랑 비교해보면 이 집이 구조가 좋아서 이사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 세입자 반칸살 충분히 크다고 예상이 되고요. 3층은 동일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죠. 원룸 2개하고 2룸 하나 그리고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룸은 여기 9,500에 월 23만원 관리비 포함해서 받고 계시고요. 원룸은 300에 한 35만원에서 한 36만원 이렇게 임대료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위층은 주인 세대도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 세대하고 2룸 하나, 원룸 하나 총 3가구로 이렇게 건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1호는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2호는 2룸, 그리고 여기는 주인 세대도 4층에는 총 3가구인 구조이고요. 제일 위에는 옥상인데요. 옥상 입구 앞쪽에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샷시 하나 짜두셨습니다. 옥상은 지금 문을 잠궈뒀어요. 그래서 건물 내려가서 건물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총 11가구에 주차는 8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 2룸 3개, 3룸 2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83제곱미터, 건물 486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85.6평, 건물 147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014년 6월 5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2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4억 5천. 임대 보증금 현재 주인 세대까지 모두 세가 놓여져 있는데 임대 보증금은 3억 3,400만 원. 그래서 현재 건물 인수가 4억 1,6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64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 214만 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 5억 4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내용 설명드리면서 여기 바로 앞에 죽전 초등학교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좌측에 저 건물이고요. 앞쪽에는 서남중학교, 뒤쪽에는 죽전 초등학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기 펜스 쳐져 있는 게 보이시는데 저기가 죽전역 에일리네뜰 아파트 거의 900세대 좀 넘죠. 아파트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건물 매매 가격 평당 1,400만원대 나와 있고요. 지금 뭐 80평대 건물 찾아보시면 매매 가격 오늘 건물이 참 괜찮구나 라고 딱 비교될 만한 내용의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대구 의료원, 조금 더 나가시면 차량 10분 이내 서대구 KTX 역사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니까 현장 한번 나오셔서 둘러보시면 오늘 건물 아 주변 이렇게 상권도 잘 되고 괜찮구나 라고 생각 들 만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무엇보다 가격도 괜찮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더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